D2, D10에서 F2-7으로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E7-1 피자로 변경한 후에 F2-7으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장벽에 부딪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학사 학위자는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좁고 실질적으로 E7-1 비자 변경 허가율이 아주 낮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위에서 설명드렸으니 이해가 안 된다면 앞 영상을 한번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E9 비자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다행스럽게도 2021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내 유학생에게 E9 비자 변경을 허가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정책이 앞으로 국내 유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줄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22년 1월 1일 새해 아침에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편집 시간을 위해서 다음날 2022년 1월 2일 영상이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 제목은 D2 외국인 유학생 올해부터 E9 변경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으니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오늘의 영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에 대한 링크는 별도로 달아드리니 참고하시고, 링크 연결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김월수 행정사 유튜브 동영상 2022년 1월 2일 업로드한 영상을 찾아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9 비자로 변경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D10 비자에서 E9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에 합법적으로 취업이 보장되고, 다행히 전공과 관련 있는 직업군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게 될 경우에는 E7 비자 변경도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취업의 보장과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E7 비자와 F2-7 비자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문의하는 질문 중에서 유학생으로 D10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E7 비자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E7 변경은 어려우니 E9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가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E9 비자는 원하지 않아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E9 비자 정책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혜이고 기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목적은 취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F5 영주권을 갖는 것이 최종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E9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후 E7 또는 F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유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무단 이탈하여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에 오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받기까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유학생활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경솔한 판단으로 평생을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유학기간 동안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알바도 하고 졸업한 후에는 안정된 직장에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9 취업비자는 합법적인 포인트를 확보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소득 항목을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또는 장기 체류비자를 취득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유학생에게는 특별한 혜택이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익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단순 노무 E9 근로자의 경우 지금은 F2-7 비자 변경도 불가능하지만 이미
E9에서 F27 비자를 변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F5 영주권 변경 신청 시 소득 여건이 GNI 곱하기 더블 조건 때문에 F5 영주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F5 영주 변경 시 소득 여건이 GNI 수준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소득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F27 취득 후 3년 후에 F5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E9 취득 1년 후 F27 변경이 가능하고요. F27 취득을 한 후에 3년 후에 F5 영주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론상으로는 빠르면 최소 4년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E9 시장의 동향과 전망은 어떠한가요? 국내에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구직비자 D10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앞으로 취업을 못해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에는 2022년도 E9 비자의 노동부 쿼터는 5,900명으로 확정되었으며 2023년도부터는 점차 그 쿼터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며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 방향은 해외에서 신규 근로자를 초청하는 현행 정책 방향을 앞으로는 한국어에 익숙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유학 생활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 문화에 적응하고 역사를 잘 이해하는 외국인에게 취업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방침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학생에게 먼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한 후 부족한 노동인력은 지금과 같이 해외 송출 기관을 통하여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이런 이유로 앞으로 E9 근로자의 해외 신규 입국 기회는 점차 축소되는 반면에 한국에서 유학을 온 외국인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훨씬 많이 개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비참한 한국의 유학생활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정책으로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고 한국의 유학은 외국인에게는 한국에서 장기 처리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